완전히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쿠시마에서 완전히 한번 사고가 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 제가 이제 거길 갔다 왔는데 언제 돌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1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임시 가설주택을 설치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을 지을 때 동네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와서 원전은 절대로 폭발하지 않는다. 원전은 절대로 피해가 없다. 원전은 아주 환경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약간의 이득도 있고 동네 발전 기금도 주고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동의하고 했는데 사고가 나니까 그때 절대로 사고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고 우리 사회가 배워야 됩니다. 이 원전 사고라고 하는 거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그것이 주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수옥이 지금 고리와 월성, 고리 월성에 있는 게 신고리 오리코기까지 지면 몇 기가 되죠? 15개가 신고리 오리코기까지 지으면 15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한 지역에 15개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고리 월성을 그렇게 묶으시면 15개가 들어가는 지역은 유일하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호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고리 오륙호기를 중단하자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다수호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한 군데에다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월성 1호기 이 익명 제보 사이트인 레드피스를 통해서 월성 1호기가 중대사고 가능성을 예측하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입력값에 오류가 있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했죠. 예. 그 감사를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서류인지 알면서 이 서류를 내서 그래가지고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관계 모르고 나왔어요? 아니,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고 자체가 사실이에요. 한수원이 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있는 것이고 그거는 2015년 11월 달에 했고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 감사 결과 안에 2014년 6월 9일 날 예. 직원이 이게 오류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받을 때 재심사 평가받을 때 고치지 않고 냈어요. 허위 서류를 낸 거 아닙니까? 한수원이 이렇게 엉터리로 일해도 되겠습니까? 멋져. 재심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월성 1호기가 그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됐었어요. 예. 잘못된 오류가 있는 잘못된 서류를 내는데 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고 한수원에 내는 것도 그 이후에 한참 후에 한수원에다 심사 끝나고 난 다 승인 받고 난 다음에 내고 한수원 이렇게 일해서 되겠어요? 일 처리가 부적절한 건 사실입니다. 그 직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관련 감사에서 관련 팀장을 징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 무슨 징계했어요? 견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견책해야 될 사유예요? 자기들끼리 엉터리로 하고 오류가 있는지도 알면서도 그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 있던 월성 1호기 그거를 저 평가를 해서 다시 허가해 주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견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이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굉장히 예. 중요한 일인데 한수원이 그렇게 하면 후쿠시마의 주민들이 그때 그 사람들 다 안전하다고 한 사람 사고 나니까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뭐가 다릅니까?